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의원님은 수행 중입니다. 대선 후보 수행비서 역할을 국회의원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캠프가 그렇습니까? 유력 후보 캠프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용어는 수행실장 내지는 수행팀장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재명 캠프는 김남국 의원, 이낙연 캠프는 오영환 의원,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이용 의원이 맡고 있는데 세 명 모두 초선이고 3, 40대 젊은 정치를 표방하는 인물들입니다. 현장 활약상을 영상으로 보시죠. 다들 젊은 의원들이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애들 합니까?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대 대선 때는요.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캠프의 수행 겸 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18대 대선 때는 재산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캠프 수행 단장을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후보가 당선될 경우 수행 의원들은 복심 또는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본인들이 하겠다면야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최 기자 지역구 챙긴다거나 네. 의정 활동이 잘 될까요? 네, 뭐 수행 의원들은 주요 현장 일정의 경우 2, 30분 먼저 후보들보다 가서 네. 후보 동선 등을 확인하고 또 일정 내내 지근거리에서 경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의정활동을 제쳐두고 굳이 수행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본연의 입법활동 임무에는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네. 다른 나라 예도 궁금한데 그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요. 각 후보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비서가 수행을 맡고 있어서 그 존재 자체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특히나 현역 의원이 후보를 수행하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거의 금기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같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캠프 관행에 대해 한 여당 중진 의원은요. 나는 국회의원도 대동할 정도의 급이라는 걸 과시하는 한마디로 꼰대식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모 캠프 수행의원실에서는요. 수행비서에 또 수행비서가 대동해야 하는 이중고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의원님은 수행 중에 느낌표는요. 가방 말고 입법 수행으로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가방을 드는 사람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후보들 가방은 좀 각자 챙기고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성희롱은 맞고 성추행은 틀리다입니다.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진중권 전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는요. 지난달 성추행 증거를 내놓으란 사람들은 모두 문재인 지지자라는 글을 썼는데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이 성추행이란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또 국가인권위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 이라는 겁니다. 유족 측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기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희롱은 모르겠지만 네. 확실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단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 말이 맞긴 맞습니까? 표현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권위는요, 6개월간 직권 조사를 거쳐서 올해 1월 박 전 시장 사건을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법상 성희롱의 경우에는요, 위력에 의한 성추행, 강제추행, 그리고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도 성희롱에 포함되는 행위라는 건데요. 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같은 인물인데요. 올해 1월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네. 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성추행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려면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만약에 유족 측이 진 전 교수를 고소를 한다면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당초 휴대폰 포렌식에 반대했었고 이후 사망 경위를 밝히는 제한적 포렌식만 이루어졌는데요. 허위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더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성희롱은 맞고 성추행은 틀리다의 느낌표는 봄을 맞고 싶다라고 해보겠습니다. 1993년 서울대 조교가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교수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바로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는데요. 해당 조교가 넘어야 할 벽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가슴에 나는 봄이 되고 싶다라고 썼던 글을 인용해서 적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